안녕하세요. 세종대왕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세종대왕면 면장 장홍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세종대왕면 면민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손순동 세종대왕면 이장 협회장님을 비롯한 강마을 이장님, 단체장님,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시민과의 대화는 여주시청 공식 유튜브 여주시 시정뉴스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대왕 면민과 함께하는 2022년도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장님, 도의원님,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2022년도 시정 방향 설명과 대화의 시간, 시장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선입니다. 오늘 우리 세종대왕 면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시민과의 대화 축하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발생 급증으로 인해서 2022년도 시민과의 대화를 비대면 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분한분 찾아뵙지 못해 많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도 비대면으로 남아 우리 세종대왕면 이장님, 단체장님, 손순동, 또 우리 협회장님, 장홍기 면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년은 국가적 중대사가 겹치고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선이 있었고요. 이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의회가 독립적 인사권을 갖게 되어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들도 나오면서 국가적 이동 규제도 풀리는 등 코로나 위기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에 충실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완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종대왕 면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세종대왕면을 새롭게 젊은 여주, 행복한 여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 시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긴밀하게 소통할 때 시정이 바로 서고 여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비판을,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심판과 단죄보다는 지도 편단을 할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회님들 함께 못한 점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시선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김규창 도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세종대왕 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양진 시장님께 고마움을 느끼고요. 우리 세종대왕면 우리 이장협회장이신 손승돈 우리 이장협회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님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서서 박시선 의장께서 말씀해 계셨다시피 올해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우리 세종대왕면민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면이 새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세종대왕면의 주요 주요 인사분들과 우리 세종대왕면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단체장님들이 다 같이 지금 동참하고 계신데, 여기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내셔서 우리 여주시의 세종대왕면이 우뚝 설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여주시에서 올라오는 현안 사항과 예산은 우리 한 푼도 더 많이
우리 여주시를 위해서 인사 많이 갖고 오는데 노력할 것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 세종대한민국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빨리 퇴처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요. 세종대한민국 여러분, 하여튼 5월 안에 건강들 하시고요. 하시는 일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세종대한민국 화이팅! 예, 김규창 도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손좀 한번 들어주세요. 아우, 다 손 흔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변은 27개 리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이제 박지선 의장님과 김규창 도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어요. 오늘 얼굴 봤더니 이렇게 저 손순동 이장엽 회장님도 보이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기 서강호 주민자치위원장님 한번 손 흔들어 주세요. 아, 그래서 막 흔드시는 게 보이네요. 네네네. 아, 박광진 새마을지도자협회장님 어디 계신가? 아, 네네네. 그다음에 황은자 부녀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그 장홍기 세종대왕 초대 면장님 오셨는데 그 면장님 어떠세요? 마음에 쏙 드세요? 세종대왕님처럼 푸근하신가요? 그런 거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면이 이제 세종대왕 면민의 열렬한 열망으로 명칭이 잘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쭉 돌아서 한 67건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완료된 것은 37건이고요. 안타깝게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6건이 있습니다. 26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GTX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능역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주변의 도시 시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청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같이 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은 이제 만들어서 곧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종대왕면의 여러 가지 이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은 좀 이름값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이름값을 한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름은 거창한데 그 입에서 욕이 나오면 이 이름값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늘 말하는 게 온화하고 따뜻해요.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상대가 먼저 욕할까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을 세종대왕님도 우리 조상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더 느껴볼까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우리 만나면 이런 얘기 하시죠. 밥은 먹었니? 몸은 아프지 않니?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어떤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던가요? 저는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나를 살피고,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세종대왕면 시민과의 대화는 바로 그 세종대왕의 이름처럼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근본 시민과에 대한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참석하여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사람 중심 행복 여주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여주시 기본 현황과 2022년 예산 현황,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세종대학면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여주시는 이륙, 팔면, 삼동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시 인구는 11만 2,150명이며 세종대왕면 인구는 6,274명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2021년 대비 1,276억 원이 증가했으며 8,899억 원으로 본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에게 세출 분야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2,23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06억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779억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1.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여주시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실현하는 행복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여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추진과 함께 여주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여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축하금 10만 원 지급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모두나 못 나누고 누리는 복지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여주시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는 만 75세 이상 고령 노인에게 이 미용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립 노인 복지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활력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현장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운영, 공공배달앱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형 태양광 사업입니다. 주민수익형 태양광 및 자립마을 사업 지원을 통한 에너지 자립 실현을 하겠으며 남여주 IC 대형 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간암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여주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공정 일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분야입니다.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푸른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농가당 연 60만 원씩 농민기본수당을 지원하겠으며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운영과 은행과 매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농민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되어가는 농촌 살리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공약에 반영된 GTX 여주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 일자리, 문화 등 광역 인프라 공유를 통한 여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삼성역에서 연결하는 GTX A 노선이 최적임을 도출하고 신속한 착공을 위하여 법정계획 수정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채택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GTX의 연계교통망을 통해 도시 재생과 역세권 확장 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종단을 잇는 중부내륙선 가남역이 작년 12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및 지역 관광산업과 기업체 육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친수기반형 지속발전 가능 도시재생벨트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오악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 문화예술교를 통하여 도시 활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시민들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용주차장,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역세권 이지구 및 가남역세권의 효율적 개발로 내륙 물류기지 추진과 병행하여 주거, 상업기능 등을 갖춘 복합시설 단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사용 가구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및 배수지를 증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암 일지구 태양주교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분야입니다. 삶이 품이 있고 풍성해지는 문화여주를 만들겠습니다. 강천섬 친환경 쉼터 및 파사성에서 당란리섬 일대를 개발하여 문화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힐링 관광 코스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를 조성하여 현암 둔치 시민공원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역할을 할 것이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남한강의 정취를 즐기고 산책과 휴식을 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를 출렁다리로 연결하여 역사문화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 콘텐츠 개발을 통해 여주의 신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자기 축제, 오국나라 축제 등 지역 축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통 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공감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여주시장과 함께하는 동네 한 바퀴 등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여주시민 행복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노후청사를 신축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민 청원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기자단을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여주 시 소식과 시정을 알 수 있는 유튜브 채널 및 여주 소식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왕면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세종대왕능력 주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신질이 342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종대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생활권 내 생활 편익, 문화, 복지 등 기초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대본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세종대왕면 강대리와 가남읍 본들이 간 2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로 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년 9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독골천 정비 사업입니다. 세종대왕면 본도리에 위치한 독골천의 안정성 확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사업비 약 8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세종대왕면 복합공국청사 부지 조성
선정 타당성 조사입니다. 노후화된 면청사를 새롭게 건립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만족하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우리 세종대왕면 27개리 마을 주민분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람 중심 행복여주 실현을 위한 시정방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을 안내드리면 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시장님께 건의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호명해드리면 간단하게 본인 소개 후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3에서 5명 정도 질문을 받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자 위에도 의견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을 이용해서 주시면 부서에서 검토하고 답변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시장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종대왕면 손순동 이장협의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왕면 이장협의회장 손순동입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네. 의회장님, 면장님, 단체장님들 모든 화상회에 참석하신 네 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담비를 맞은 마늘밭이 참 이쁜 아침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세종대왕 그 현재 세종대왕 연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시에서 세종대왕면 공공복지청사 부지 타당성 용역이 진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 시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40억과 함께 공사할 예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시장님, 어르신 건강쉼터, 청소년 희망꿈터, 넓은 공원, 주차 공간이 등이 복합청사에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또한 만약 현 면청사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현 면청사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시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네네. 저기 협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화면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신데 아까 제가 임영호 능수조합장님 쫙 쳐다보고 계시네. 손 좀 한번 흔들어주세요. 손을 막 흔들어주시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중요하신 분이 또 오셨어요. 우리 이련 저 능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교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게 다 여기 다 보입. 네 반갑습니다. 저기 지종성 이장님은 저 차에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러시죠? 아 네, 네 그렇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고요. 일일이 다 인사드렸는데 저. 이현 의원님은 뒤에 배경화면이 이거 어디예요? 어? 아니, 싹 웃으시는데. 아, 다 그러십니다. 아까 이제 박노수 5개 1위 이장님은 또 어디 걸어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순식 주민자치 사무장님은 어디 하우스 내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신정희 의원님은 지금 막 웃으셨어. 제가 다 쳐다보고 있죠? 막 손은 드시고. 그렇습니다. 김도호 의원님도 웃으시고 아 그렇습니다. 일일이 배병선 이장님도 또 웃으시고
그렇습니다. 다 일일이 인사드려야 되는데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도서관 만들 때 기억나세요? 저희가 이제 장소를 잡았는데 기적의 도서관 거하고 이제 능수초등학교, 지금 세종대왕 면 초등학교는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그러면 세종대왕 초등학교로 바뀌든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그 사이도 지금 저는 공간을 연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명호 조합장님하고도 이제 말씀 나는데 그 조합, 그 농협 옆에 건물 이렇게 땅이 넓잖아요. 다 같이 가서 그걸 봤습니다. 그 옆에까지 쭉 이어져서 하면 부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그 논의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전용도로까지 쭉 뒤로 타고 가면 그 면사무소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공원 쪽과 관련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종대왕 능역 앞에 공원이 있고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우리 그 채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또 주택단지가 또 들어옵니다. 그 양화천 쪽으로 가게 되면 넓은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전체적인 것이 이제 세종대왕 면과의 관련성입니다. 세종대왕 면에서 약간 여주 시가지 쪽으로 좀 오게 되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서여주 아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하고 관련돼 있고 좀 더 내려오다 보면 우리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우리 여주 중학교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지금 실제는 세종 고등학교하고 여주 여자 중학교를 이렇게 합치면서 그쪽으로 학교를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손순동 이자협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세종대왕 면 자체를 이제는 새롭게 꾸며야 되지 않겠어? 그런 계획을 우리 주민과 함께 얘기해서 좀 멋지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아,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 하나 할 때도 사실은 시행정에 혼자 못합니다. 합의해 주셔야 돼요. 계획 단계에서.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가 해야 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 의견을 모을 거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일처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방 그 제가 보면은 거기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농협이 있는 자리 옆에 그 부지가 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건 합의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합의 보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 능역 옆에 주변에 신세가지와 그리고 그 서유주 IC 넘어서 여주 역세권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한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겠다. 그러면서 그 청사진에 대해서 세종대왕 면민께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협회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순동 이장협회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지일리 이명선 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이장님. 네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저 2022년도 시민과의 대화에 세종대왕면과 이렇게 함께해 주신 시장님 이하 두 의원님 기타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그동안 아무 별거 없이 잘 지내셨죠? 네네. 먼저 건의사항을 하기 전에 네. 시장님께 몇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주시 농단협화 조합장님 대표 관계기관과
GAP 단지에 예산 문제로다가 좌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초기 중기 제초자가 빠져 있던 거를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흔쾌히 예산을 해주신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능선면 현황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능선면은 현재 세종대왕 능력이 생기고 역세권 개발이 좀 진행돼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이 2014년 4월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공사가 작년부터 진행돼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내년도 3월로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공사 진행 공정률을 볼 것 같으면은 네.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세종당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 내년 3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 뒤에 살고 있는 주택을 가지신 분들과 합의도 안 돼서 이사도 못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부터 빨리 해결이 돼서 보상이 될 건 되고 이주가 될 건 돼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관심 가지시고 역세권 개발이 빨리 진행이 돼서 내년 초에 준공이 돼서 세종대왕면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빨리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기 이장님, 사실은 이장님 말씀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말씀처럼 내년까지 된다는 건 좀 사실 좀 불투명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으로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고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합의가 안 되면 그 합의 안 되는 기간만큼 이게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주 역세권도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고 했는데도 저희도 지금 아직 완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된다라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종대왕 능역에 근처 세종대왕 면에 그 지금 도시개발에 그 가치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개발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미분양 상태가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 어떨 때 우리 주택지나 아파트가 다 팔릴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주 시하구의 연계성을 굉장히 높이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보면 일단은 교육 관련 연계성을 갖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 말씀 하나 올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천의 하이닉스와 아주 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약간 수치의 차이는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쪽에 한 3만여 분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가 한 5천여 세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다 출퇴근하시는데요. 여주 시내권으로 엄청 많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남권으로도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능서권역에 아주 괜찮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을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내부적인 말씀인데요. 사실 그래서 그 이천 하이닉스에 아주 중책을 계신 분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릴 테니 우리 여주 쪽으로 사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런 면에서는 시장이 일일이 세세하게 뭐 누구하고 어떤 말을 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뭐 지금 이런 정도는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인 것은 그분들하고 상의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장님, 지난번에 네. 뭐 협회장님도 보시고 뭐 워낙 박진감 넘치게 또 일해 주셨는데요. 자, 이명호 조합장님께서 그때 그 자체살 도열병 있으니까 거기 그 논 한가운데 저 끌고 가서 이거 빨리 처리해. 그래서 제가 처리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초대 문제 이런 거 농민과 관련된 것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렸습니다.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어떠세요?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네네. 제가 저 시장님께 저기 또 보충해서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게 네네.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택 문제 이런 게 이제 주민들과 민원이 생겨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해결을 관계 기관에서 관계 공무원 시장님 적극 나서셔서 주민들과 공청회 토론을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보상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빨리 나갈 수 있게끔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까? 하이닉스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그 하이닉스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아서 세종대왕 등역 거기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거리가 갖췄기 때문에 여주 시내로 가는 것보다도 강남으로 가는 것보다도 여기가 아파트 가면 쭉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네. 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공사가 지연이 되면은요. 다 여주로 빠지고 가남으로 다 빠지면 능사가 맨 마지막에 입지 조건이 돼서 개발이 빨리 돼서 아파트가 돼야 그 사람들이 여기 선점을 해서 올 텐데 맨 나중에 이게 공사가 지연되고 늦게 되면은 세종대학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빨리 추진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분양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제가 잘 듣고 그렇게 네. 하는 걸로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들 감사드려요. 네. 신진리 임영선 이사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세종대왕면 용운일리 엄태훈 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름이 아니라요. 네네. 27부락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마을 도로 안길이 네. 이게 이제 개인 소유지가 네. 많습니다. 네. 옛날에는 못 살 때는 뭐 옆집에 연기가 안 나면 쫓아가서 네. 뭔 일 있나 라고 문도 두들겨보고 네. 지금 시대는 옆집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사시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동네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은 그냥 길을 내놓고 사용을 해도 그냥 나도 다니고 나도 뭐 글러댕기니까 네네. 그리고 살았는데 지금 시대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오면은 내 길이라고 내 땅이라고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네. 사시는 분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 용원 1리도 창피시럽게 두 군데가 막혔습니다, 길이. 네. 그래, 그거를 왜 막으시냐고 그랬더니, 네네. 내 땅 내가 막는데 왜 말이 맞냐?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에서나 여주시에서나 이 동네 안길을, 확보를 하셔서 길을 안 막게 주민들이 댕길 때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아가 댕기고 자전거 댕기고 그래서 충분히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까지 차가 들어가고 동네 분들이 필요해서 댕기는 길을 다 조금씩 조금씩 내놓고 사용을 했는데 네. 지금 이사 오시는 분들이 그 길을 다 자기 땅이라고 막아버리니 그 뒤에 사시는 분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분들은 또 불만이 많고 이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이 여주 시장님께서 이 동네 안길을 좀 확보를 해주셔서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건의 드립니다. 네. 저기 엄태훈 이 좀 얘기 좀 드립니다. 네, 엄태훈 용문일 이장님. 그 네. 마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답변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게 세종대왕면 27개 리가 아니라요. 여주시 전체에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일로 이제 가보면 마을 중간에 말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처럼 이거를 저희가 이제 여주시가 살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3년, 4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방 외지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하면 저게 마음이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 복받을까? 남의 가슴에 못 박으면서 천년 만년 건강하게 잘 살까? 난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저러자고 시골에 왔나? 어? 근데 거꾸로 동네분들이 어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굉장히 매입이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매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또 한 번에 제가 이제 여기 경우는 아닌데요. 제가 깜짝 놀랄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 도로는요. 실제는 시가 확보한 도로예요. 근데 뒤에 이웃하고 분쟁하면서 지나가지 못하게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근데 심한 얘기 해드릴게요. 낫을 들고 와요. 사고 날까봐 동네 분들이 그냥 피해요. 저희 공직자들도 피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도 갔거든요. 근데 구혼이 있어요. 구혼. 그 원이죠. 옛날에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어쩌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땅을 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어렵다. 또 하나는 그게 여주 시 땅인데도 접근을 못하겠더라. 근데 한번 푼 적이 있어요. 푼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딴 동네예요. 근데 마을의 앞길인데 아니 그분 땅이죠. 땅인데 막 돌을 엄청 깔아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댁에 갔어요. 이 저 세종대왕면이 아니에요. 그 댁에 가가지고 그게 여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장입니다 하고 들어갔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덥던지 그냥 땀을 그냥 뻘뻘 흘리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 사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들어줬죠. 근데 이제 거기를 지나가야 이제 저 건너편에 이제 그 전원주택지가 한 30호 이상 됐던데 거기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다니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 말씀만 듣고 이제 제가 왔어요. 한 달인가 지났더니 그분이 그냥 풀어줬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도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풀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제가 그래서 처서두에 이름값을 해야 된다. 이거 어찌 하겠는가. 이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도상으로요 땅도 사고 또 도시계획도 설정하고 하겠는데 혹시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아무리 말해도 풀리지가 않고 어떤 분은 그냥 더운데 그냥 말만 들어줬다는 일을 쓱 풀어주시는 자기 땅을 내준 거거든요. 그런 분도 있다.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건건이 다르다. 좀 답을 제가 좀 긴 얘기했는데요. 예, 이장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얘기 하셨겠어요? 노인분들이 그냥 편하게 다니시던 거를 그 돌아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여튼 잘 살펴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뭐 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기 시장님 말씀은 참 좋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종점을 잡아서 네. 거기를 길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할 테니 네. 좀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네.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면장님 옆에 계시니까요.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여태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네. 몸 건강히 앞으로도 더 열심히 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 네. 네. 예, 용원일리 엄태훈 이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면 내양 1, 2 한만웅 이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면 내양 1, 2장 한만웅입니다. 그만 잘 지내셨죠? 네. 사람들이 행복해지 평에 일하시는 한국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장에 취임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에 목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께 대표적인 말씀드릴 것은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내에 그동안 그늘에 가려진 시민의 소리 또한 억울한 시민이 계신지 한 번 더 살펴서 이중의 미를 잘 거두시고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실 때 시민의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중의 미를 거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이장님 저한테 질문 주신 게 뭐예요? 얘기는 이제 너 이렇게 살아라 얘기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네네. 한 번 동안 잘 하셨지만은 네네.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목전에 임기가 이제 다 달았는데 네네네. 또 억울한 시민이 있는지 네. 그늘에 있는지 한 번 더 살피셔서 네네. 좀 잘 좀 마무리 지시고 네네. 순으로 돌아가셨을 때 네. 박수를 받으시도록 네네. 잘 부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뭐 또 질문 한번 받아주시죠, 면장.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예.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우리 또 세종대왕면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능서초 교장 이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예, 우리 여주의 농산어촌의 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여주 시장님께서는 임기 중에 우리 여주 혁신교육지구 사업 을 이 각 초중고 각 학교에 많은 예산들을 또 지원해 주시고 또 농산어촌이 이 버스 스쿨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또 4천만 원의 예산을 또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능서초등학교 앞에 이 기적의 도서관을 또 다음 주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이 심사 주심에 감사드려서 아이들이 앞으로 이 교육 활동 시 이 수업 시간에도 이 바로 옆에 기적의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또한 올해 출생아 또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렇게 또 아이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또한 이 신입생들에게 대해서도 또 장학금을 입학 장려금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전국적으로 이 학교에는 아이들이 지금 학생들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렇습니다. 농산어촌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지 이 우리 여주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학교의 이 세종대왕면과 더불어서 능서 초등학교도 세종 닮은 교육 활동으로 이 다 같이 꿈을 키우는 학교라고 올해 비전을 새롭게 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는
아이들 방과 후에 뭐 피아노 교육, 또 컴퓨터 네. 교육, 미술, 뭐 요리 교육 이렇게 다양한 교육 활동 후에 아이들이 방과 후 활동 돌봄 교실과 함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네. 이 아이 키우기 학부모님들 요즘 젊은 학부모님들이 모든 뭐 직장 결혼 일을 3포 세대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이 그래서 이 여주시에서 농산어촌이 방과후 학교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올해는 학교의 본 예산도 좀 절감을 해서 방과후 수입자 부담을 저희는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네네. 다만 뭐 조금의 요리비 같은 경우 요리 재료비가 좀 들기 때문에 그런 건 약간의 수입자 부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좀 좋아하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우리 면장님께 저도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면 학교 주변에 조금 더 환경 정화를 좀 해주셨으면 생각하는데 학교 주변이 울타리 이렇게 보면 이 폐차한 차량이라든가 또한 펜스가 이렇게 공사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좀 기울어진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한번 연장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한번 학교 학생들이 자라는 이 꿈터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교수님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기적의 도서관하고 얘기하면 기적의 도서관하고 우리 초등학교 사이 건물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생각이 있어요. 네. 초등학교의 영역이 학교 능서 초등학교. 사실 지금은 능서 초등학교잖아요, 이름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변경해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도서관까지 그냥 바로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얘기고요. 또 하나 지금 벽면에 이렇게 좀 기울어진 펜스가 있다는 것은 면장님이 계시니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이장님들이 또 질문 내주시고 그러셨는데 이 인구가 줄지만 경쟁력 있는 도시는 딱 두 가지로 지금 판명됩니다. 하나는 일자리가 있느냐 또 하나는 교육공간이 좋느냐 이 두 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이전에 하이닉스 얘기도 말씀드렸는데요. 하이닉스가 이제 일자리라면 우리 능서초등학교 세종대왕 면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가 정말 좋으면 그냥 글로 쫙 모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크게 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주시에서 지금 이 시내 쪽에서 하는 게 학교 복합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게 그 안에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쫙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능서에 있는 능서초등학교죠. 죄송합니다. 세종대왕 면에 있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떻게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일체화시킬 거냐. 이게 앞으로 우리 세종대왕 면의 미래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또 불편한 게 있으시면요. 우리 저희 장홍기 면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면장님 잘해 주실 거죠? 네, 잘. 옆에서 답변하셨어요? 잘해 주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번 지난 2월부터 올 지금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데 학교 정원이 저희가 이 본관 앞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제가 작년 9월에 부임해 왔을 때는 이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이 너무 아이들 정원이 좀 어수선해서 학교 본 예산은 5천만 원의 예산을 연말에 2021 회계에서 절감을 해서 이번 금주 이제 거의 마무리 지금 정리 단계인데 이 시민들도 함께 오셔서 저희 정원과 운동장에서 함께 이렇게 쉼터 공간을 같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놀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 의견 청취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를 받지는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저희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시장님 마무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기 원격으로 이렇게 뵈니까 제가 아직도 뵈니까 뭐 다 움직이시네.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한만웅 이장님 어디 가시나 보시네. 예? 그 제가 이장협 회장이 손순동 이장협 회장님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명선 신지리 이장님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엄태원 이장님께서 이제 마을에 대한 얘기 길 얘기하셨고 조금 전에 그 이일현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한만웅 내양일리 이장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 시장직 그만둘 때 가슴 아픈 사람 만들지 마라. 정말 중요한 얘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세종대왕 면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깊이가 있어야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듣는 귀도 부족하고요.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죠. 그런데 그걸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세종대왕 면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제가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부족한 지에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보충해 가면서 그리고 이해해 가면서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겠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여 저 때문에 가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도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저의 문제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종 면민과 함께하는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참석자 모두 손 인사하며 세종대왕 면민과의 시민과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